저의 상식 정도로 생각하면 이거 남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아니 뼈를 그거 어떻게 알지 그거? 일단 뭐 마침 차태현 씨는 네. 이마를 가리셔서 조금 그렇고요. 유희열 씨가 이마 부분이 잘 보이시니까. 야, 너 나랑 바꿔. 아, 뭐가 있나요? 아, 뭐가. 저 이제 영광스러운 거다. 제가 교보제로 쓰는 거예요? 예, 예. 실례되지만 예, 그냥 조금 예, 얼굴을 좀 만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마 쪽에서 눈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마 부분을 만지다 보면 눈썹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튀어나왔었죠. 어, 저거 튀어나왔어요. 그리고 이마 기울기를 보셔도 이렇게 이마가 좀 누워있듯이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턱, 아래턱 부분도 조금 더 발달해 있는 특징이 남성 쪽이에요. 네, 좀 약간 많이, 여기저기 많이 튀어나왔으니까.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홈베이스였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여성분은 지금 김은영 교수님 계시니까, 네. 김은영 교수님도 보시면, 눈썹 부분 보시면,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거의. 그러네요. 없네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 부분의 앞쪽이 꽃꽃이 있다가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. 있습니다. 되게 그래서 고운 바위처럼. 그렇죠. 그리고 가장 크게는 골반을 이루는 부위가 남녀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큰 부위입니다. 골반이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예, 출산의 산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남자 좀 좁죠. 예,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좌우로 넓은 편이고요. 또 위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여성의 골반은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남성들은 좀 찌그러져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생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이의 머리가 통과하기 어렵게. 그치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윗입술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? 나는 이건 뼈로 아니잖아. 예, 그렇죠. 저희도 그거는 관찰 잘 안 합니다. 평상시도 부러우셨어요?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잘 터나, 쿠션 역할 해가지고. 그래서. 그러니까. 그럼 뼈로 그런 남녀 말고 더 세부적인 정보도 구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일단 머리뼈가 있으면 네네.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렇지.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환경까지도요? 예. 코커시언이라고 하는 인구 집단으로 대표되는 백인들은 실제로는 추운 북극 지방 가까운 데 살았던 분들이에요. 차가운 공기를 체온에 가깝게 덮여야지만 호흡이 가능합니다.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코안 공간이 크고, 네, 크고 코도 높고 코도 크고 반면 완벽하게 대비되는 뭐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살았던 흑인분들은 코안에서 공기를 덮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코안이 클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 머리뼈 모양이 앞뒤로 긴 것보다는 좀 동그란 모양으로 생겨있고 코도 낮고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. 인류학적인 게 맞네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환경에 적응한 것인데 이게 유전인자가 되면서 머리뼈에 남게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두 번 타는 보일러처럼 그렇죠. 여기서 두 번 돌리고 예, 표현이 좋습니다. 네. 칭찬받았어. 제가 침 삼키고 하려던 얘기예요. 진짜 저희가 통하나 봐요.